안녕하세요. 오늘은 꽈리고추랑 멸치볶음을 제가 또 맛나게 한번 해볼게요. 꽈리고추를 큰 거는 3등분, 작은 거는 2등분 해주세요. 양파 4분의 1 쪽이요. 대파는 흰 부분 조금만 쓰셔요.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마늘 반 수저를 넣어주셔요. 불은 좀 불러 해주세요. 꽈리고추를 볶으다가요, 여기다 바로 간장 두 개를 넣고 볶으다가 맛술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멸치레시스 두 개. 이렇게 물기가 짜잘하게 있을 때 충분히 꽈리고추와 이 양념에 배일 수 있도록 약불로 천천히 이렇게 졸여주셔요. 고추의 간이 다 배이고 나면 이때 멸치를 넣어주세요. 멸치를 빨리 넣으면 짤 수가 있으니까요. 참기름을 넣어주세요. 다 됐네요. 자, 오늘은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해보았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